호주에서 미란 씨를 만난 니콜라. 푸드트럭은 아내와의 행복한 한국 생활을 위해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잠시 후. 안녕하세요. 네, 구청에서 왔어요. 구청. 아, 구천? 네. 신고가 들어왔어요. 응? 장사하시면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아, 잘못했겠어요. 아, 장사를 여기서 하시면 안 된다. 안... 신고가 들어왔다. 네? 민원인이 전화가 왔어요. 여기 장사하신다고 장사 못하게 해달라고. 장사하신다고 장사 못하게. 니콜라는 아직 한국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장사 네? 안 된다. 인도에 올라가서는 장사하면 안 된다. 이 차가 여기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차가 여기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네? 이해해 봐야겠죠? 인도에 올라와서는 장사하면 안 돼. 네. 아셨죠? 여기에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안 돼. 네네. 이동. 네. 네. 이동하세요. 네. 단속은 번화가에선 자주 있는 일입니다. 드라이키버드. l'employé de la mairie était vraiment très agressif. Il me poussait. Après, j'ai voulu partir et il voulait pas me laisser partir et ça ne fait pas du tout plaisir. 자 이번엔 주변에 상가가 없는 공원 근처. 단속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겠죠. 하나 좀. 네, 맛있게 드세요. 식사 시간도 아까운 니콜라.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데요. 크레페 프랑스 전통 간식. 크레페 프랑스 전통 간식. 크레페 프랑스 전통 간식. 크레페. 니콜라 집에 장모님이 오셨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 엄마, 엄마는 그러면 내가 니코 맨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어땠어 느낌이? 네, 선생님이라 해도 느낌이 그렇게 맵지 않았어요. 그래? 응. 아, 지켜본 게 편했다. 어, 착해. 내 꼬라지 받아주면 내 꼬라지 바람들어. 네. 엄마 용돈 더 주라고 하면 살 거 없냐. 맞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다 가지게.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네, 옷만 갖다 깔 때문에 입으면. 걔는 패션에 옷을, 관심이 없어. 옷을 저연해. 아, 진짜 그 얼굴을 그렇게 쓰려면 남이나 주지. 아우. 그 어디서 쌍팔년도에 입을 만한 그런 옷들을 프랑스에서 다 가져왔는데 진짜 못 참겠더라고. 아, 너무 싫었어. 미란 씨가 질색하는 니콜라의 패션 센스. 이해가 되시죠? KBS